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마 테슬라의 사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X, 어디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신기하죠. 그죠?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데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지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과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 프로젝트죠.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성공을 했는데, 야, 이게 또 저거입니다. 민간 탐사로서는, 민간으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로 처음으로 이제 우주로 나갔다, 이런 소식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중앙일보 기사고요. 스페이스X가 만든 민간 최초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발사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야, 유인 우주선이니까 사람이 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다. 정부가 개발과 발사를 독점하던 시대를 지나서 민간 우주 탐사 시대에 문이 열린 것이다. 우주 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민간이 한다는 것은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력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호기심으로 쏘아 올렸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봐줄 수 있어도 근데 그렇겠습니까? 역시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죠? 네, 경제적인 어떤 우주의 어떤 가치를 이제 경제적 가치를 알아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죠? 스페이스X는 30일 오후 3시 22분에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쏘아올렸다고 하고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 이것이 처음이다. 무인 우주선은 있어도 유인 우주선 처음이란 거 하는 거겠죠? 앞서 지난 27일 1차 시도를 했지만 발사를 불과 17분 앞두고 열대성 폭풍우와 번개 예보가 발목을 잡아서 연기됐다고 해서 오늘 쏘아올렸다고 하네요. 이날 나사의 우주비행사 더글라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이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크루 드래곤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크루 드래곤을 실은 로켓 팰컨 9도 스페이스X가 제작했다고 하고요. 두 명의 비행사는 2000년 나사에 합격해 각각 두 차례 우주를 다녀온 베테랑 우주비행사다. 야, 이분이 두 분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우주복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복이 아니네요. 그죠? 뭔가 조금 더 얄쌍해졌다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러시아 우주선을 빌려 타던 미국이 9년 만에 되찾은 자존심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발사는 2011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종료 이후 9년 만에 미국 영토에서 유인 우주선을 다시 쏘아 올린다는데 의미가 있다. 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종료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좀 열받았나 보죠? 화가 났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 효과도 그렇지만 그 전에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주 꿈을 상징하고 여러분 예전에 그 아폴로 우주선 같은 거 달에 착륙했을 때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그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꿈이라든지 인류의 그런 꿈, 인류의 도전을 상징하는데 그쵸 그거를 이제 미국이 좀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열을 받았겠죠, 그죠? 1960년대 유인 우주선으로 달 탐사에 성공한 미국은 2011년 우주 왕복선 아틀란티스를 마지막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빌려 타야 했다. 그래서 우주 최강국의 자존심을 구겼다. 그죠? 와, 크루 드래곤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요. 와, 멋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우주선의 설계와 제작의 주체가 나사에서 민간으로 옮겨갔다. 나사는 새로운 유인 우주선 개발 업체로 스페이스X와 보잉을 선정했는데, 이들 업체가 각각 6차례 왕복 비행을 하는 조건으로 약 3조 2천억 원,
6조 500원, 500억 원에 계약을 했다. 러시아 소유즈 로켓과 캡슐을 탈 때마다 1인당 최대 8,600만 달러, 1,612억씩 주고 이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여러분, 그죠? 가격이, 그죠? 이번 비행은 지난해 3월 크루 드래곤의 첫 무인 시험 발사에 이어 데모 2로 불린다. 그죠? 이게 한번 실험을 했는데 그건 무인이었고 이번엔 유인으로. 유인 캡슐에 대한 최종 테스트 성격이다. 기계뿐만 아니라 인력도 스페이스X에서 주도적으로 배치했다고 하고요. 이번 발사에 나사 관계자들이 참여는 했지만 스페이스X 직원의 관제로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관제 그탑 같은 데서 그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는 스페이스X 직원이 했다. 그리고 이날 발사가 이루어진 발사장도 과거 아폴로 우주선과 우주왕복선 발사에 이용되던 곳이지만 현재는 스페이스X에 임대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된 상태니까 스페이스X 소유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장소도 스페이스X가 제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관제도 스페이스X, 그리고 그다음에 뭐지, 조종사는 이제 나사에서 좀 근무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베테랑을 또 이렇게 데려와서 하고 그렇게 하겠죠. 스틱 대신 터치 스크린, 슬림해진 우주복. 야, 완전히 진짜 이거 무슨 우리가 예전에 그 보던 그런 우주선을 막 스틱으로 막 조종하잖아요. 근데 와, 다리. 그래서 9년의 시간 동안 바뀐 건또 있다. 전자동 시스템을 갖춘 크루 드래곤은 스위치를 눌러 조정하지 않고 터치 스크린을 쓸어 넘기는 형식으로 우주선을 제어하게 된다. 야, 그거네요. 테슬라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뭐지? 그런 컴퓨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헐리는 스틱이 아닌 터치 스크린을 입력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스틱의 경우 앞으로 밀기만 하면 진행되지만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또 비상 탈출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 폭발 사망 사고를 겪은 과거의 전철을 뱉지 않기 위해서다. 복장도 바뀌었다. 아까 전에 봤었죠, 그죠? 그래서 맞네요. 과거의 우주복보다 부피가 줄어든 날렵한 형태다. 얄쌍하고 날렵하고 그죠? 나사의 비행복과는 확연히 다른 이 디자인이 눈에 띈다. 이는 지구와 ISS를 오갈 때 그죠? 우주정거장 그죠? 오갈 때만을 위해서 개발된 실내용이다. 그래서 우주 유영은 할수 없다. 크루 드래곤의 좌석에 딱 들어맞게 제작됐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주 유영은 하지 않나 보군요. 그죠? 우주선은 시속 27,360km의 속도로 날아가서 발사 19시간 뒤에 ISS와 도킹한다. 우주 비행사들의 구체적인 지구 귀환 시기는 도킹 후 6에서 16주 사이에서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분들 가서 뭔가 뭐 실험하거나 하는 그러한 건 있나 모르겠네요. 그죠? 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주 산업이 좀 상업화 되면은 뭐 어떻게 좀 적극적인 어떤 많은 기업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그쵸?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또한 차례 우주 탐사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그쵸? 자, 아우 어쨌든 이거 설레는 소식입니다, 이런 거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일을 잘 보내시고,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